다시 스카이림 시작합니다. 뿅. 근데 나 방송을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안 뜨네? 아, 떴다. 아, 2일 만이구나. 야, 여전히 반짝반짝 하는구만. 우리 보르가크 짱도. 간거 왜 이렇게 기니? 아, 됐다. 갑시다! 어제가 아니라 2일 전이죠? 이건 뭐니? 여기서 보스 잡고 껐는데, 뭐지 저 레버는? 뭔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레버. 역시 손에 짝짝 이거. 어제는 다른 게임을 해서, 이거 수색도 했고, 하루 딴 게임 했는데 다 까먹었네, 씨. 아니야, 다 기억합니다. 제가 또 녹방을 돌려보지 않습니까? 제 거를 직접. 자기 걸 자기가 스스로 보는 안쓰러운 일을 하는데. 제걸 보니까, 한번더 돌려, 아니야, 가, 그냥 가. 제걸 보니까, 뭐니? 제걸 보니까, 제가 이,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빠진 게몇 군데 있었어요. 그거 수정을 해야겠죠?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제가 진행될 힌트 아이템을 받았는데, 진행을 안 했어요. 까먹고. 얘네 위압자, 어! 보스 잡았는데도 이러면 어떡해. 제가 진행을 까먹고 안 했던 것들. 까먹은 게 아니라 모르고 안 했던 것들이, 녹방 돌리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굿. 나가자. 근데 여기 이게 단가? 뭔가 이어져 있다거나 그런 거 없나? 보스 하나 있고 단가? 보스 하나 놓기엔 너무 넓고, 레버도 하나 있었는데? 모르겠다, 잘. 이게 단가? 더 있지 않나? 뭐, 일단 나가죠. 기억이 맞다면은 이 계단을 내려가가지고 일로 가서 띠띠띠 뿅 하면 요렇게 그럼 빠르게 나갈 수 있는데, 상급 얼음 폭풍. 근데 장비 너무 예쁘다. 내 마음에 쏙 들어. 밝고 아름다운 장비, 깨끗하고. 내가 분명, 어이구야. 낙서 구간까지 있어.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뭔지 뭐냐? 이렇게. 분명 저 레버를 돌림으로써 활성화되는 게 있을 텐데. 뭐냐? 이건 뭐니? 너무 세다, 잠깐만. 여기도 길이 있군요. 아니, 온대잖아. 일단 가서 세이브를 하고, 여기 나가서 세이브를 한번 하고, 진행하기 전에 로드를 다시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내가 혹시 레버를 당기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온걸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어디로 나가는 거냐? 맞아, 여기였지. 되게 멀어. 잠깐만. 진짜 있는 건가? 전개가? 여기서 레버를 돌리면은, 저게 열리는 게 다야? 그냥 걸어서 나가는 거야? 그럼 됐어. 이게 맞네요, 이렇게 오는 게.
조금 느낌이 좀 아니야. 비서 보자. 괜히 헛짓거리 하지 말고. 들어왔죠. 콜트 하버 나가는 거. 아니, 반대쪽 이쪽으로 와서. 여긴 어디야? 아, 이런 게 있네. 이거는 저기 상관없는 내용인가? 일단 가져가죠. 이런 데가 있구만. 해골장, 기사의 물량, 락핏. 일단 가져갑니다. 제가 어제 또 소환의 반지를 얻고 소환 스킬을 쓸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좀 막혀도. 솔직히 소환된 것만 던져도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허, 아니야. 제대로 해. 여기서 반대쪽으로 일로 가야 된다. 여기서 다시 나가주죠. 이렇게 나가주고. 아니, 뭐니? 아, 설마! 막힌 길이라고, 여기가? 아니야. 왜 그래요? 아니야. 아니에요. 설마. 나집 보내줄 거지? 가자. 뿅. 나갑시다. 아, 뭐 여기 있네. 바본가? 나가시면은 빠른 이동 안 되네요. 저기 있다는데 누가 있을지 뻔하죠. 보이지 않습니까? 저 굼벵이들. 어휴, 근데 여기 난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는 길이 저기 이름 또 기억이 안 나네. 댕댕이 사냥꾼. 아, 댕댕이랑 같이 사냥하는 친구? 그 친구네 저택 일로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야매식으로 좀 가면은 됐어. 가면 한 이때쯤에서 활성화 되려나? 뿅. 아이씨 발. 잠깐만. 에이, 이러지 말자. 저 다리 건너와야 되는 거였어? 이제 잡아야 되잖아. 뭐냐? 뭐냐? 뭐랑 싸우세요? 이해가 안 되네. 뭐가 있어, 이 물에? 있어. 오지 마세요. 꺼지세요. 여기도 있어. 왜 이렇게 단단해? 이거 리젠 되는데요? 에이, 이러지 말자. 잡으면 안 나오는 줄 알았지. 에이, 됐어. 제가 녹방을 살펴본 결과, 처음 지역으로 갑니다. 처음 마을 문 열기 전으로 가서 노래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아이템부터 팔죠. 매장장이로 가서 붉은 녹. 혹시 아이템 뭐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됐으면 비켜봐. 제니터르 금상. 전투 중 아니야. 진정해. Yes. Looking to protect. 내가 가진 아이템을 특대검 이거 팔죠? 이게 있으니까 필요가 없어요. 필요 녹슨대검 얘도 팔아도 안 팔리는 제가 그게. 황야의 수호자 투구. 이것도 버리자. 더럽다. 제니탈의 금상. 노.
양손무기인가? 양손무기네? 아니야. 제니탈은 금상. 금상. 아유. 금상. 그래. 녹슨 곡도, 에보니, 데이드라 심장, 방랑기사. 아, 용기사. 이거 얻을, 이거 만들 수 있네, 에보니로. 제가 아까 그 거인 리토 전에 있던 친구들이죠? 이런 애들 잡으면 만들 수 있네요. 이건 뭐 리토랑 같으니까 봐도 의미가 없겠어요. 그냥 갈, 검은색 리토? 아카트 성기사 내가 입고 있는 거? 아씨 내가 입고 있는 게 짱이다 솔직히. 바크라 어이 그거 닮았다 블레이드단. 모리우스 세트 모리우스 검. 아 이분이 10개 들어가는 거였어? 몰락발 몰락발 베라르자 용기사 리토 세트네 얘가. 리토 세트 대창. 아 이거 양손 창 아, 양손 도끼 머리 창 방패 용렬 기사 야누엘 검. 딱히 없네요 지금 봐서. 제가 잡은 애들 것만 있고 진행하도록 하죠. 그래도 좀 멋진 거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긴 뭐 내가 안 본 게 나와도 좀 이상하니까 내가 본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 파밍 안 해도 다음에 입어볼 수 있다. 얘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저한테 처음으로 힌트를 줬던 친구가 있죠. 어딨지? 여기였나? 볼로 가면 쓴 친구. 어 이 친구 얘가 저한테 경비대장 죽이라 그랬죠. 제가 얻은 화살 활이 얘 거라 그러던데. 얘 거라 그러던데가 아니라 얘 건 게 독방 돌리다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주도록 하죠. 좋아 내게 힘을 빌려주지. 나이트 던지기도 질린 참이. 아 동료로 쓸 수 있네. 잠깐만 잠깐 기다려. 우리 말없이 어디가 어디 계세요. 잠깐만요. 말없이 어디 갔지? 마로비가 여긴 못 들어오나? 여기 못 들어오고 여기 밖에서부터 들어올 수 있나? 어 그러네. 저기 말없이 네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아 네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 예. 에이 집 보세요.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헤어지시고요. 돌아가서 볼로우 저택. 이름이 볼로우인가? 볼로우치를 올 수 있네. 볼로우를 새 동료로 삼고. 아 헷갈려. 볼로 같이 갑시다. 어 괜찮은데? 멋있는데? 궁수와 기사 믿음직해. 혹시 이 친구가 뭘 들었나 보도록 하죠. 어흠 가도록 할까? 이거는 제가 녹방보다 알아챈 게 아닌데 여기에 누가 있대요. 누가 있다고만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엔 아마 이 게임을 받을 때 들은 바로는 그걸 거예요. 그 전작 보스나 주인공이라던가. 이게 뭐 아무래도 오픈월드 게임이다 보니까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겠죠. 회색의 현자 같은 파서낙스 같은 그런 주요 인물이 있는데 내가 못 본 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있다고는 들었기 때문에 찾아봐야죠. 이런 간모들을 이렇게 통감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통감을 했구나 멍청하게. 옆에 길이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어험, 잠깐만. 파괴겠지? 야, 써보죠. 에헤이. 보면은 여기 그게 있어요. 스턴 오브 조던. 이걸 끼면은 쓸수 있죠. 가자. 엔지. 턴 오브 조던. 오. 오. 어허. 으흠. 에헴. 저기 소환사의 반지 어디 계세요? 마력 반지. 아, 이거 되게 좋다. 마력 수정 반지. 이거 줘야겠다. 골로 좀 싸우게 한 다음에. 야, 이것도 되게 좋다. 근데 받는 피해 15% 증가는 좀 심하지. 안 그래도 여기 난이도 높은데. 아니, 지금 헛소리 할 때가 아닌데. 어디 계세요? 반지님? 아, 여기 있죠. 눈동자. 소환 제약이 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시간 같아요. 소환 시간 두 배로 하고 시전 소비량이 줄어든다. 되게 좋죠? 바닐라에는 없는 탐신기급 아이템. 너 혹시 내가 쓴 기술 맞고 막 다치고 죽거나 막 적대되거나 그러진 않지? 근데 되게 오래 간다. 하하. 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 이게 있네. 에! 고고고고! 오세요! 한 방이야? 아, 뭐 약한 앤가 보다. 잠깐만. 이리 와봐. 예, 예. 예. 고대 불꽃 매복자. 주날에 잊혀진 비술 중 하나, 고대 불꽃 매복자를 73초 동안 소환합니다. 이거 보니까 제약 두배그 모르겠네. 오야, 잠깐만. 야, 너쎄 보인다. 간다, 간다, 간다. 그냥 트롤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무시하지 마. 에보니 활! 알레시아, 왜, 투구? 야, 이런 게 있네? 에보니 활에. 야, 깜짝. 깜짝이야. 에얼리언에 나오는 그 답지 않았습니까? 인공지능 로봇? 피도눈물도 없을 것 같아. 아! 용원석이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겠지만. 굳이 제 입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코롬 물약 탭에서 찾아서 클릭을 해주면은 용의 영혼이 흡수됩니다. 신기하죠? 정말 잘 만들었어. 이렇게 파밍하는 맛이 나죠. 저기는 뭐 내려갈까 올라갈까요? 내 생각에는 이게 관문이었잖아요. 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문이니까 위엔 별거 없고 지하에 뭐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가자. 별거 없는 거 먼저 봅시다. 세 명. 장전해. 장전해. 하나. 대박. 두결. 그래. 손발 딱딱 맞고. 이렇게 말미를 갔네요. 보니까. 장시간 투명화. 오, 좋다. 투명 없었는데. 그래서 뱀파이어 가루 먹었는데 좋은 거 주네. 얘네는 뭐돈 준다. 돈돈돈돈돈돈 블루 화살. 아, 괜히 먹었어. 됐어. 돈. 근데 블루 너 화살 없으면은 못 싸우니? 내가 화살 많으니까 주면 되겠지만 살짝 불안하다. 버그 같은 걸리진 않겠지? 마러비를 보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못 나갔는데 마러비는 아마 혼자 나갈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얘를 만약 못 쓰게 된다 그럼 저는 혼자 싸워야 돼요.
야, 쟤는 아니다. 야, 해치워. 해치. 고.